7번 영광의 타임이 빠르게 좁혀듭니다. 그러나 바깥쪽 6번 카피댄시 빠릅니다. 6번 카피댄과 7번 영광의 타임 두 마리 선두 같은 바깥쪽 6번 카피댄시 분수하게 앞섭니다. 6번 7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고 뒤 4번 선라이즈 보이까지 경기 2200m 조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는 8번 다운의 여신, 9번 전승무라가 앞서면서 주안서두근이 끌어나가고 있고 안쪽으로 6번 돌격계시가 따릅니다. 매주 5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지금 이 3번마 장대기 직경경주에 우리가 노렸는데 아쉬운 3착이었죠.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마 장대비, 자, 요 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자,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놈, 안득수의 9번마, 장승문하죠. 쌍복식, 3번, 9번, 3번, 9번. 감사합니다. 박쪽 9번, 전승문화가 역전에 성공하고 안쪽 6번, 돌격대시가 2위를 밀렸고, 뒤쪽에서는 3번, 장대비가 치고 나오고 있고, 바깥쪽으로 2번, 서부강자 10번, 백사천성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자, 전승문화입니다. 단독 선두 3번 장대비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2번 서부강자 막판에 3위까지 9번 3번 2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이세바드라의 루키 원경 이경주 2차계 출발했습니다. 2번 육각대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라우터 소요경마 마편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유승환 기수의 2번마, 한강 매직. 직경 경주도 데뷔전에서 발주가 꼬이면서 좀 안쪽에 갇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금 한 템포 빠른 전개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자, 2번마, 한강 매직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주력 한방. 자, 외곽에서 가마치기 날로 10번마, 로드에이즈. 2번, 10번, 2번, 10번. 선두 2번, 한강 매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출발이 늦었던 2번, 한강 매직.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했고, 안쪽에 10번, 로데스가 6위. 3번, 럭키 크라운이 계속해서 측면하고 있습니다. 2번, 10번,